홍주야. 예, 저. 철로 가서 얘기 좀 하자. 이리 좀 와. 아니, 왜 그래? 아유, 좀 이리 좀 와봐. 홍주야, 너 이제 병원 그만 와. 그만 왔으면 좋겠어. 언니, 내가 고래 보러 오는 거 싫어? 아, 강쌤 아직 못 깨어난 거 고래한테 들킬까 봐? 알았어? 아, 홍주야,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. 너 강기사랑 혼인신고한 거 우리 고래 때문인데,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네가 강기사 병실에는 왜 들락거려? 언니,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, 그래, 나도 강기사가 너무 고마워. 그리고 지금 저렇게 돼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. 근데 고마워도 내가 고마워할 거고, 미안해도 내가 미안해할 테니까 너는 더 이상 가지 마. 거기는 내가 들여다볼게.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. 언니, 언니는 우리 혼인신고를 고래를 살리기 위한 위장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. 누가 뭐래도 강쌤하고 나 이제 부부야. 강쌤은 내 남편이고 난 강쌤 와이프야. 아우, 홍주야. 나 내 남편 간호하러 가야 돼. 놔. 이모! 어. 오빠한테 왔다 가는 거야? 어, 고래 보고 지금 강쌤한테 가. 아, 그래? 그럼 이모, 나중에 또 봐. 응. 다혜야. 어, 이모. 강쌤, 이제 네 이모분데 어떻게 문병을 한번 안 와? 고래한텐 이렇게 매일 오면서. 이모부라고? 그 아저씨 깨어나면 이혼하는 거 아니었어? 진짜 이모부야? 그 아저씨가? 다혜야, 우리 결혼 반지도 교환했고 혼인신고도 했어. 강쌤하고 나 이제 정식 부부야. 이모. 그러니까 다혜야, 강쌤한테 한번 와서 인사는 하고 가. 그래도 네 오빠 살려준 고마운 분이잖아. 그리고 네 오빠 살리려다가 저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. 우리 오빠 살려준 거 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. 그 아저씨가 저렇게 돼서 나도 너무 미안하고 찝찝해, 이모. 근데 이모, 딱 거기까지야. 뭐야? 이모,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? 그 아저씨 우리 아빠 죽인 살인자야. 근데 어떻게 이모부가 돼? 그리고 이모,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죽인 죄값 갚으려고 그 아저씨가 먼저 우리 오빠한테 간 이식해주겠다고 한 거잖아. 근데 간 이식 하나 해준 걸로 우리 아빠 죽인 죄가 없어져? 죽은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와?